오늘 결의문 외에 결정된 결의사항은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통합하기로 합당하기로 오늘 당선자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결의해서. 그래서 실무적인 절차를 오늘부터 합당에 따른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안에서 원내대표님께서 비대위원장을 맡으시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의견 더 수렴해 보겠습니다. 안에서 어떤 쇄신의 얘기가 나왔을까요? 쇄신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결의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결국은 당을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해서 지도체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대표님, 그럼 관리형, 소위 말하는 관리형 비대위인지 아니면 혁신형 비대위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졌나요? 혁신형 비대위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방식 관련해서 이제 회견이나 담화가 아니라 공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공무회의라는 게 이제 각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다 모인 자리고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의 그 의미나 내용들이 결국은 부처에 전달이 되고 부처에서 또 반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대표님, 원내사와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차상병 특검법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한 말씀 주세요. 법이라는 게 이제 법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죠? 법이라는 게 이게 이제까지 또 특검을 했을 경우에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은 이제 특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수사가 경찰 수사는 진행 중에 있고 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할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조금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그 결론이 난다면은 특검의 전제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특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 또 사실 그 특검을 처리하는 특검법을 처리하는 과정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22대 때도 계속 특검을 이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할애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